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도 다소 좀 딱딱할 수가 있을 수 있는 좀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요즘에 그 경제 파트에서 가장 시장이 우려를 사는 덕목이 물가입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죠. 예, 인플레이션이 뭐 성장 둔화와 함께 와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냐 마느냐, 뭐 70년대 스타일의 뭐 스타일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냐 마느냐, 이게 참큰 화두인데, 연준의 어떤 통화 긴축 행보와 직결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좀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뭐 많이 알려진 하나의 지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채권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 주는 지표인데, 이게 최근에 사상 최고치까지 좀 뛰어 올라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채권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시행할 때그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가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금리를 통해서 기준금리 변동의 효과가 이제 채권 시장을 통해서 퍼져 나가는데, 채권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보는 물가상승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어떤 그 수치와 관계없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만을 보고도 통화 긴축에 나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만큼 채권 시장에서 지금 평가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중요한데, 인플레가 올 거다 올 거다 우리가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진짜로 인플레가 오게 되기 때문에 연준이 특히나 더 채권 시장의 어떤 그런 인플레 심리를 많이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 소개해드릴 지표가 break even rate, BER이라고도 하고 break even rate, inflation에서 BI라고도 하는데, 이 5년물 BER이 최근에 2.96%까지 올라서 거의 3%에 근접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BER이 뭐냐 그러면은 명목 국채금리에서 이제 물가 연동 국채금리를 뺀 값인데, 간단하게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물가 연동 국채를 사고 일반 명목 국채를 팔때이 BER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 국채를 팔고 물가 연동 국채를 산다라는 것은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에 대비할수록 그 BER 값이 BER 그 레이트가 올라가는데, 최근에 2.96%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팬데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2%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벌써 3%를 예상하고 있다면 상당히 좀 높은 거라고 봐야겠네요. 5년물 BER이 3%라는 게 향후 5년 동안 매년 연평균 3%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기존엔 아직 그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데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인식이 뒤바뀌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갈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BER이 뛰었다, 이런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게, 그래서 채권 시장은 뭘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뭘 봤길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월가 채권 트레이더들이 하는 얘기로는 월간 임대료의 상승률을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월세값 상승률 같은데, 그게 지난 8월에서 9월 사이에 0.5%가 뛰었는데, 이게 2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월간 0.5%면은 연율로 치면 상당한데요. 그래서 이게 그 임대료라는 게한번 오르면 계속 좀 꾸준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죠. 어떤 CPI나 인플레이션 헤드라인의 선도적인 그런 항목이 되는데, 그 채권 투자자들은 팬데믹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들은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임대료 같이 팬데믹과 관계가 없는 항목들이 뛰어 오를 때는, 아,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말씀드렸던 지금 임대료인 거고, 두 번째로는 미국 에너지 가격이 좀 크게 오르고 있거든요. 국제 유가가 지금 급등하면서 뭐 미국의 휘발유 값이나 난방비들이 지금 치솟고 있는데,
아마 저기 서부 텍사스당 원유가 배럴당 83달러 네, 그 이게 정도까지 갔을 겁니다. 말씀해주신 텍사스당 원유가 10월에만 지금 한 12% 올랐고 네. 올해 들어서 지금 70% 넘게 지금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예. 우리가 저 유가가 0달러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충격을 받았던 게 1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벌써 뭐 1년 새 83달러라면 예.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팬데믹과는 좀 무관하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인플레이션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거는 팬데믹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자동차의 그 제조 생산이 지금 차질을 빚으면서 미국의 자동차 중고차 가격이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마나임 지수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거죠. 그 뭐 딜러들이 중고차를 비축해 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따로 이렇게 매기는데 그 지표가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향후 한 몇 달간은 그런 중고차 가격의 상승세도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고차 가격이라는 게 월가에서 또 면밀하게 보는 물가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당장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인식을 좀 뒤바뀌는 계기가 됐고 그것이 지금 이 설명해드린 BER 이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위에가 이제 명목금리와 팁스 물가연동 국채 금리이고 그거의 그 격차가 이 밑에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최근에 조금 내려갔는데 얼마 전까지 2.96%까지 올랐다는 걸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오르면서 당연히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연준을 주시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약간 좀 달라졌다는 게 뭐냐면 그 11월 들어서 테이퍼링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다들 이제 이 테이퍼링의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종료 기간이 언제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전까지는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네네. 이 BER 같은 지수들 지표들이 이제 굉장히 그 세게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테이퍼링이 아니고 이제는 그렇죠. 언제 금리 인상하느냐 네네네. 이걸 옮겨갔다고들 이제 많이 그러더라고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을 공식화하는 동시에 기준금리 인상과 얼마나 선을 긋느냐. 그리고 사실 이 BER이 굉장히 높게 나온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결국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이제 물가 상승 이제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것이라고 봤던 연준의 시각이 틀렸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 정책 당국자들이 어떤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그 급변동이라고 급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급격하게 방향을 선회하면서 오히려 더 세게 나가는 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책 미스, 팔레시 미스테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그 투자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연준과 시장의 그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연준이 시장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통제 불가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더 크게 흔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BER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어느 정도 좀 내려와야 연준이나 시장이나 좀 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좀 준비해 온 게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관련해서 그 투자기관 iShares에서 그 비용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시키지 않는 그런 비용에 민감하지 않은 업종들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지금 권은 하고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것들에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이익 마진이 큰 산업으로 기술주 그리고 선택제 기업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가 아닌 선택제 기업 그리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등을 지금 추천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그 첨언을 하자면 투자에서 이제 참고를 하실 때는 그 이 인플레이션의 성격도 좀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이게 어떤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비용적인 요소들 이른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냐라는 부분들일 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상품 가격이 오르고 할 때는 사실 이제 원자재 같은 부분 상품 선물 같은 데 투자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요와 좀 다르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임금 인상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일 때는 또 선물이나 이제 상품에 투자하는 게 반드시 또 인플레이션 해지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의 성격도 좀 들여다보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오늘 처리한 기사에서 보였길래 네. 간단하게 덧붙여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조금이라도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이만 퇴근하겠습니다.